에펠탑 티켓을 사서 이제 타워 올라갑니다. 1889년에 324m로 건축되었습니다. 네, 중간에서 꼭대기를 찍은 모습입니다. 에펠탑. 오. 여기 이렇게 휠이 있어서 휠이 돌아가고요.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물이 떨어졌어요, 저한테.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지금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썸밋으로. 때문에 잘안 보이죠? 잘안 보여, 저기가. 이 불빛 때문에 잘 보이진 않아요, 그 아웃사이드가. 어두워서. 기가 멍멍해졌어요. 네, 지금 1분 12초 만에 올라왔습니다. 여기네요. 밑으로. 네, 이렇게 유리로 돼 있고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아웃사이드를 보는 겁니다. 근데 바깥이 좀 보일 줄 알았더니 바깥이 안 보여서 좀 실망이네요. 그쵸? 다 유리로 덮여 있어요. 저기 위리 보이죠? 저기가 뮤지엄 앞쪽, 네, 앞쪽이고요. 자, 한 바퀴 돌아가면서 보겠습니다. 근데 뭐 별 차라리 2층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